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영상 시작할까? 오케이. 보니까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가서 보시고 뭐 이렇게 뭐 하셨다고 하지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일 올때 공책을 잘 해서 챙겨오시고, 오케이? 알겠지? 자, 복습할 때 본인이 잘안 되어 있는 것을. 자, 오케이. 그러면 복습 이제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럴게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선생님이 그래요? 자, 한 번씩. You first. 본인이 정하는 거야. 본인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places가 뭐다? 장소들. 장소들. 적었어? 장소들. 적었습니까? 장소들. 스타벅스랑 슈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places가 장소들이다. 알겠지? 오케이. 소진이. 자, 그 다음이 지민이. 아, neighborhood. 아. 메니. 아하. 아, 그렇지. 해석하면? 동네에는 많은 사람과 가지고 있다네. 가지고 있다. 왜 말을 하냐고. 저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네가 지민이야? 아니요. 오빠 상중에 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들과? 들과 그것도 틀렸습니다. 아 잠깐만. 많은 사람들과야? 과? 왜 과냐? 그냥 왜 과냐? 많은 사람들이. 들이? 들이? 많은 사람들. 들을. 들을. 응, 이게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지호야, 이거 수업할 때 다 네. 녹화가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네가 지금 하는 거 지민이 부모님이 다 보실 거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나요 어차피. 그래도 그거는 좀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그걸 해야 돼. 네. 알겠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쌤 꺼져. 안 돼요. 알겠지? 지금 너희들이 복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지민아. 이거 목적어라고 하는데 얘가 을이라고 해야 된다. 목적어는 적으세요 다들. 저희들까지 적어요? 어. 왜요? 아니요. 직업이 뜻이고. 그 준비가 훌륭한 걸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거 뭐왜 자 목적어는 을 알겠지? 그래서 한 동네는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알겠어? 이게 자 많은 사람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자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거는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 next 누구예요? 예 수인이. 자 아 나지 아 저요. 아 씨. 자, 지호 하세요. Here are. 하, 징하다. Girls. 알려주지 말라고. 아, 쌤, 저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알려주지 말라고. 너희 서로 무슨 뭐 도와주는 뭐 그런 거냐? 진짜 그 발음 말하자면 왜 그런 거 같지? 와, 진짜. 자, 다시 해봐. Here are. Grocery. Stores. 뭐라고? Stores. 어? Stores. Stores.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해서. Here요? There are. There are. 무시. 너 다시 적어. 너무 지금 적으라는 거 있지? 적으라는 거 내일까지 다 외워보세요. 네. 내일까지 너희 적은 거 있지? 안 외워졌으면 그냥 남길 겁니다. 알겠죠? 왜? 내가 지금 몇 번이고 지금 복사하고 있잖아. 맞지? 네. 나 이거 지금 5번 넘게 하고 있는데 6번 맞지? 할 때만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지호가 이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보고 조금 그걸 하셔야 돼. 끝을 보는 밑에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잖아. 저 뭐뭐가 있다는데요. 아 진짜예요. 내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멈췄다가 다시 돌려볼까요? 황홀하지. 지호야, there is나 there are는 여기 there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비동 이 위에만 해석하는 거야. 얘는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다 뜻이 두 가지예요. 엄마가 네. 있다, 이다. 근데 이게 있다라고 있다. 네. 지호 알겠어요? 네. 자 해석해봐 그러면 있다 뭐가? 있다. 식료품 가게들이. 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수인이. 가만히 있으
지민이 너 그러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선생님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말 선생님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다 외우게 합니다. 하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네가 도와주면 수인이한테 오히려 안 좋아. 맞아. 수인이 본인이 모르는 걸 해서 그거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네가 알려줘버리면 안 되지. 자, 이거 일단 발음. 뭐 했어? Bye. Bye bye. 할 때 방금 지금 빨리 발음 적어. 너 이제 발음하고 본인이 발음을 몰랐으면 발음. 그 다음 뜻까지 몰라서 뜻까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 Bye. 뜻 뭐예요? 뜻 몰라? Bye는 사다라고 해서 사다. 사다. 자, bye, 사다. 알겠지? 네. 자, 다음 질문, you can buy. 자, 그 다음에 읽어, 일단. 네. 어허. kinds. kinds. 어. of. over. 뭐라고? over. 이거, 이거. 이거 몰라? 어. food. food.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해석해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 살 수 있다. 그렇지. 많은 조용히 가는 사람들. 많은 자, kinds of 뭐였어? 조용. kinds of. kinds of. 저기 만나지. 자, 잠깐. 너 kinds of. 만나지. 너는 kinds of. kinds of. 잠깐 나와요. 나와요. 알 수 있어요. 어디 줄이었죠? Kinds of. 너는 살 수 있다. 많은 Kinds of. 먹거리? 아니, 알겠다. 잠깐만. 아, 신경 좀 많이 해요, 누가? 자, 다 적으세요. 자, Kinds of까지. Kinds of 적어. 적고 나서, 오케이, 내일까지 외워오세요. 알지? Kinds of는 어떠한 종류의라죠. 종류의. 그래서 많은 종류의 오케이? 그래서 많은 종류의 자, 뭐다? 너는 살 수 있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살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kinds of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구예요? 지민이? 자, 지민이 읽어. 네. 읽어봐. 어. There are There are 아 어제 한 거네 또 어. There are 뭐? 아웃사 어? 아웃사 내가 그 책에다 아웃사 라고 적어놨는데 자 also 그랬지 also also There are also different 자 different good at a grocery store. Good. 오케이. 네 문제 다 읽었어. 잘했어. 자, 해석해봐. 뭐가 있다? 아하. 어디서 오고 있지? 자, 적으세요. 자, 적어. 적고. 자, 어디서 뭐예요? 너도 적어. 아. 너 어디서 뭐예요? 잠만요. 적어. 잠만요. 자, 딱 했는데 바로 안 나오잖아? 어차피 해봤자 기억 못해요. 오케이? 그리고 딱 했을 때 한 1초, 2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모르는 겁니다. 얘가 하는 거잖아. 자, 어서. 알겠습니까? 다 적었지? 네. 내일까지 외워보세요. 자, 어서는 2랑 똑같은 거예요, 2. 위에 나온 2 뭐였지? 또한. 자, 또한이에요, 또한. 어서는 또한. 알겠습니까? 자, 그래. 계속 해석해봐. 이따, 또한. different가. 잘하는 사람 중에 different가 뭐야? 자, 1, 2, 자, 이따 또한 different goods. 자, 1, 2, 1, 2, 3. 오케이, 적으세요. different. 적고. 자, 그 다음 수인. different. 뜻. 오케이, 수인도 적어. 그 다음에 지호. different. 또한, 모르겠습니다. 자, 적으세요. different. 자, 이거 했는데, 알겠지? 어, 내일 오자마자 테스트 할 겁니다. 알겠지? 이거 틀린 거 맞나요? 어. 스펠링 외워요?
진짜 이름이 이런데요? 봐봐 이름만 외워도 돼요. 뭐? 이거만 쓴 것만. 어, 쓴 것만, 쓴 것만 스펠링. 그리고 발음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뜻 알아야 된다. 발음하고 뜻. 제 말릴 때는 이름. 제 빨리 해야 돼. 어, 뭐? 사실 어떻게요? 여기가 넘는. 어. 단어 외워요. 내가 이거 처음 알려줄까? 맞아요? 내가 지금 거의 지금 2주 동안 이것만 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어. 이거 나 계속 하고 있잖아, 맞지? 저 이거 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지금 하루 만에가 아니죠, 그러면. 저 학교에서 20문제요. 자, 알겠습니까? Different 적었어요? Different? 네. 이거 발음도 할 줄 알아야 돼. Different, 알겠어요? 네. 자, 이거 뜻 뭐예요? 저거, 다른. 다른. 다른 아니면 다양한 이런 뜻도 있어요. 다양한 다른 다양한 좀 모르겠냐? 자 그러면 일단 또한 지민아 일단 네. 또한 다른 다양한 자 그다음 지민이 뭐야 이거 종류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아니야 너 적어 아, 자 저기서 지민이 적으세요 그지 적으시고 수인이 그지 적으시고 지호 그지 다른 그거 모르겠는데 그지 모르겠어 자 적으세요 자 그지는 뭐랬어 상품 아. 상품 제품 이런 거랬지 자 그럼 이따 또한 아, 다양한 상품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지민이 네. 알지 at a grocery store 뭐야 그거 소리가 여기 있나? No. Grocery store 뭐야? 스토어는 그건데 아 그 식료품 식료품? 식료품 식료품 가게 식료품 가게 알겠어? 식료품 가게에는 다양한 어떤 그 제품들이 또한 있다 오케이? 음식도 있고 제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 누구죠? 지호. 아, 첫 번째가 제일 짧네, 계속. 아, 좋구만. 가요, 잘해요, 이들. 자, 지호, 해봐. There is a post office. Office. 자, 다 같이 office. Office. 오케이. 자, 지호 해석해봐. 뭐가 있다? 그렇지! 테스트 보내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만 자, 있다? 뭐가 있다? 어. 잠깐만! 어, 포스트 오피스가 있다. 아, 뭐지? 아, 몰라? 잠깐만요. 대박! 대박 사건. 3초. 1, 1, 2, 3. 적어. 자, 지호 적으세요. 포스트 오피스 적으세요. 자, 그 다음. 지민이. 응, 너도 모르지? 포스트 오피스 뭐예요? 오 마이 goodness. 야, 지민이 너도 적어. 오, 응, 야. 모르지? 아, 그렇구나. 아, 잠깐만. 야, 누구야? 지민아, 적어. 포스트 오피스. 자, 수인이. 우체국. 우체국이잖아. 아, 진짜. 이 형, 이 오빠 언니들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 동생은 이렇게 잘 하는데. 한지호 진짜 야 맞았어요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우체국이 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거 누구지? 수인인가? 어 자 수인이 해보세요 어. What can you do? 아하 나만 이거 모르겠어? 네 적으세요 아 알려주지 말라니까 아 아니 있어요 일단 기다리세요 네 기다려, 알겠지? 기다려. 애한테 지금 하고 있으니까. at, 오케이? 무슨 뜻이야, at? 수인이, at, 뜻, 몰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at a, 수인이 계속 읽어. post office. 자, office,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봐. 그렇지. 무엇을 can you do?
그럼 뭐야? What can you do? Can이 뭐야? 지금 수인이만, 수인이만. 오케이? 자, 수인아, can이 뭐야? 할 수 있다. 야, 잘, 너 너무 그만해. 너는? 근데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니야? 할 수 있다야? Can you가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니? 그래.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니? 너는. 자, 두가 뭐야? 두, 저기세. 두. 두가 하다란 뜻이야, 하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어디에서? 우체국에서. 맞지? 오케이?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지민이. 아, 읽어. Mail. 다른 사람 조용하세요. 자, you can mail. Live. 아, 자, 요거 발음 잘 적으세요. 지민이 적어. 라이벌이 아닙니다. 라이벌은 여기 있어요. 라이벌은 여기. 아니, 아니, 아니. 도서관이 아니고. 쉬, 조용. 다른 사람 조용. 지민아, 이거 적으세요. 자, 이거 적으세요. 이거 발음. 자, 지호,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라이터 발음. 아, 뭐야. 지호야, 너도 적어. 왜 손님이 때문에 문을 탔어? 왜 손님이 때문이야, 이게? 문 일으키네. 누구야? 아, 일단, 오케이. 자, 지호도 발음 모르고, 지민이도 모르고. 자, 수인이. 수인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스가 아니지, 엘이니까. 자, 그래, 레야, 레. 어, 알겠다. 레 뭐? 이거 마지막 봐줄 거예요? 몰라. 수인아, 네? 너도 이거 적어. 라이브 여기가 아닌데, 레이브 어디? 아니, 그건 이제 다른 거야. 여기 말고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 자, 지호, 뭐예요, 이거? 레. 레, 맞아, 레. 레? 어. 하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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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라고? Letters. 봐주세요. 자, 다 같이. Letters. Letters. 자, 이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Letters. Letters. 자, 다 같이. Letters. Letters. 자, 이거 T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어있으면 좀 약하게 됩니다, 영어는. 발음이 약하게. 그래서 Letters. Letters. 자, 그러면은 지호야. 네. Letters의 뜻이 뭐야? Letters요? 레터. 레터의 뜻. 있다. 보내는. 그렇지. 너는 보낼 수 있다. 네. 뭐를? 편지를. 그렇지. 그러면 레터의 뜻이 뭐야? 편지들. 네. 맞습니까? 네. 야. 주세요, 선생님. 한지호 때문에 그래 주고 한지호. 저만 주고. 너만 주고 너만. 자, 한지호는 할 수 안 했으니까 지는 겁니다. 자, 너는 편지들을 보낼 수 있대요. 자, 이건 이제 누가 읽었었죠 지금 계속? 자, 지민이 읽어. 제가 읽어. 투.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끊으라고 그랬지. 이거, 이거 이렇게 말하고. 조용. Any는 맞아. Any. 왜? 뭐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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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here?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자, 지호야 뭐라고? Anywhere. 그렇지. Anywhere. 뜻이 뭐야? 지민이 뜻. 아직 지고 있어. Anywhere 뜻이 뭐야? 너는 편지들을 보낼 수 있어. 어디로? Anywhere로. Anywhere 뜻이 뭐야? 아, 저요, 저요, 저요. 자, 지민이 적으세요. 아, 잠깐만, 있어. 이렇게 hold on, hold on. 자, 지민이, 자, anywhere 적으세요. Anywhere. 적었습니까? 자, anywhere. 자, 이거 뜻을 수인이. Anywhere 뜻이 뭐예요? 다른 곳. 약간 완전. 아니야, 아니야. 자, 지호 뭐예요? 어디든지. 그렇지, 그렇지. 적으세요. 오늘 봤지? 뭐 안 봤어. 수인아 저거. 수인 저 안 봤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자 저거 이게 애니가
anywhere가 어디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편지를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도서관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거 누구지? 저요. 지호, 그래, 해봐. Is there 아, 아하. 어? 어,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거야. 어, 조용. 조용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조용. 조용. 자, 지호. 지호. 립을, 어, 맞아요. 아, 비슷한데 좀. 아, 다시, 다시. 어, 자, 지호, 지호. 자, 지호야, 적어. 지호, 적으세요. 자, 이거 적고. 자, 요거, 누가 할까요? 그래, 누가 할까요? 자, rocks is paper. Rocks is paper. 네, 뭐. 자, my boy. 다시 뭐라고? My boy. 어? My boy, 아니요. 땡. 수인님, 어디? 그렇지, 이거야. 다시 뭐라고? Library. 아, 사진 있어, 너. 자, 적으세요. 적어. 그리고, 그, 누구야? 지호야. 네. 지호, 이거, 어, 발음도 적어, 거기다가. 발음, 발음. Library. 자, 라이브러리. 너는 라이브 뭐라 그랬지? 라이벌리. 라이벌리 뭐 이렇게 잘하지? 라이벌리. 다시 이제 자 다시 뭐라고? 라이브러리. 자, 라이브러리. 알겠습니까? 이게 러리야, 러리. 알겠습니까? 라이브러리. 오케이? 네. 자, 적었지? 자, 그러면 지호야. 네. 아, 자, 이거 해석해봐. 이거 복습하는 데만 얘들아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네 걸로 돼야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뭐뭐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있다야 있니야? 있니. 어, 자리 바뀌었으니까 있니? 있니. 어, 뭐가 있니? 하나의 어, 라이브러리. 하나의 설마 라이브러리 뜻을 모르는 겁니까 지금? 하나의 종류. 아, 아니 아니 하나의 하지만 도서관 아닌데 아닌데 아니 모르니까 제가 말한 것도 아 쌤 알았어 줘 지금 일단 지명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겠지? 얘가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 지금 오라고 어 일단 처음부터 할게요 자 언니 어. 하나의 도서관 아 진짜 아 저 알았다 봐봐 여기 바로 책이 있으니까 도서관이잖아 네? 알았다 자 도서관이 있니?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누구예요? 수인이? 맞습니까? 자 수인이 읽어 유 자 이게 어제 한 거지? 잘 네. 보세요 나를 어 You can read 그렇지 You can read 자 이거 잘 모르겠지? 적어. 오렌지 먹고 싶다. 아, 수인아. 자, 이거 있지? 자, OR 적었지? 네. 이거 다른 사람도 OR 발음하는 사람. 저요. 어. OR. 자, 다 같이. 다 같이. OR. OR. 자, OR. 자, 수인아, 이거 뜻이 뭐예요? 잘 보죠? 혹시 아는 사람? OR 뜻.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지 마시고.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여기다 좀 적어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A and B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 or B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오케이, 보고 적어. 자, A and B는 뭐야? 이거랑? 이거... 그렇지. 네. A와 B 둘 다를 나타내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럼 A or B는 뭐야? 이거는 그렇지. 얘는 뭐야? A 또는 B야. 무슨 말 이해됐어? 무슨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or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고. 네. 알겠어? 네. 어. And는 둘 다 있는 거고. 알겠지?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 공책에다 적으세요. 외워야 돼요? 공책에다 적으세요. 이거요? 어, 이거 적으세요. 이거. 예시요? 아, 어, 이거 적으세요. 그러니까 A and B 하고 A or B 하고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알겠지? 자, A, B 둘 다 아니면은 A 또는 B. 자.
자, 알겠지? 그래서 for는 딱 나오면 또는이 되는 거야. 또는 뭐뭐 또는.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읽고 그리고 또는 자, 그다음에 수인이. 자, 이거 해봐. 자, 이거 발음 잘 모르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게 이거 혹시 BORROW 이거 할수 있는 사람? 잠깐만요. 발음. 잠시만요. 이게 어제 한 건데 이게 뭐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호가 약간 비슷하겠어. 자, 뭐라고? 와. 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아, 귀엽다. 자, 다 같이. 자, 그럼 공책에다가 쓰세요. 공책에다 쓰세요. 자, 이게 뭐예요? 발음. 자, 발음을 쓰세요. 발음을. 이게 바. 자, 다 같이 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바로. 자, 다시 바로. 자, R 발음. 지호야, R 해봐. R. 자, 바로. 로. 그렇지? R 발음해야 돼. 그래서 바로. 바로. 알겠습니까? 자, 바로. 알겠지? 바로. 자, 바로가 발음은 그렇게 되는데, 혹시 그, 뜻 아는 사람? 바로 뜻. 종류. 자, 도서관에서 너는, 자, 봐봐. 도서관에서 너는 read 할수 있게. 자, read 가봐야지. 아, 빌릴 수 있다, 저거. 그렇지. 바로가 뭐야? 사서. 빌리다, 빌리다. 오케이, 다시 적으세요. 다시 적어. 선생님, 이거 요즘이 틀린 거죠? 어? 이것도 틀린 거죠? 그렇지, 그렇지. 적으세요. 바로 빌리다. 다 적으세요. 알겠지? 지민이는 그러면은 뜻을 안 써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뭐예요? 너는 읽을 수 있고 또는 뭐할수 있다? 빌릴 수 있다. 뭐를? 책들을. 그죠?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t a library.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지민이. 자, 그 다음 문장 지민이 한번 해볼게요. 자, 책, 아니, 안 돼. 왜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할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책 보면 알수 있잖아. 이렇게? 일단 열지 마시고. 너 약간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나오는 거 주시면 돼. 여기 검은색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 그렇습니다. 아, 지민이. 미안해. 자, 지민이. 네가 라이브러리라며. 이거 있잖아. 그러면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안만 붙이자. 라이브러리안스. 자, librarians help. Help you.
그렇지, 써야지. 파인드라이더? 그런 것도 쓰는 거지. 내가 F바람 하라고 해도 너는 P바람 하잖아. 파인드라이더. 쌤쌤, 그럼 얘는 틀린 게 아니에요? 얘 틀린 거 맞지. 늦었어.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발음 못 했잖아. 알겠지? 뭐, 나 밑에 네, 쓰세요. 누구 나? 네. 어 맞아요. 11개 11개 쌍꺼풀이 조금 찔려 있는 아니 속쌍꺼풀 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뭐? 뭐 11개 있다고? 11개 야 11개밖에 안 되면서 야 그럼 우리 계속 했잖아 지금 언제요? 언제 했냐고? 네 일로 와 일로 와 네? 일로 와 나 몇 개 이제 잠깐만 네가 나봐 그만 야 얘들아 오늘 복습만 하고 끝나겠다 그지? 나 여섯 개 하고 끝내요 모르죠 아 나 열두 개 그래서 그 너희가 얼마나 많이 그걸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 지민아 네. help you 이거 잘 다시 읽어봐 find the 자 살짝 혀를 혀를 깨물어야죠 the 저 참고 진짜 the 그 다음에 자 지민이 적으세요 땡 자 지민이 적으세요 적고 자 다른 사람 중에서 이거 발음 아는 사람 잠만요 해볼게요 이제 잘라서 읽어도 돼요 잘라서 이걸 어떻게 잘라 아니 R I G 잘라고 너는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읽는다고? 네. 그러면 위, 위그, 그츠? 이렇게 읽는다. 뭐 이게 독일어야? 독일어? 네, 해보겠다. 자, 빨리. 자, 자. 여기서 이건 잘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대로 바로 하는 거. 자, 이거 바로 어떻게요? 리, 자, 땡, 땡. 틀렸어, 틀렸으니까. 아, 리. 아니라고.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빨리 끝나고 영화도 가야잖아. 아울러지로 2 가야잖아. 그지? 자, 잠깐만,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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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모두 다 적으세요. Everybody, write down. Song. 자, 이게, 이게 오른쪽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올바른이라는 뜻도 있고. Right.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왜요? 어떻게 알아? 왜? 너 어떻게 알고 right라고 했어? 너 책 봤지?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고 우리 right라고 했어? 나도 신기하네.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나한테 좀 나도 신기하네 그런 거야 지금. 어이가 없네. 나도 신기하네. 자, 잠을 적으세요. 그래도 생각하는 거군요. 아, 쌤 이거 좀 빼도 돼요? 뭐? 이거 뜨뜨 아니? 아 왜요? 자, 라이트 뭐. right. 알겠습니까? 라이트 right. 했어? 네. 다 썼어? 빨리 써, 빨리 쓰라고 빨리 썼어요. 다 썼어? 자, 라이트 right. 뜻 발음도 썼어? 발음 써야지, 발음 발음도 써 이거 find 쓰고, right 쓰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라이트의 뜻이 여기서 뜻이 뭘까는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지민이 이거는 당연히 북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민이 이거 해석입니다 해석하면 됩니다 어? 사서들은 도와준다 돕는다 너가 자 find가 뭐예요? 도 자 find 자 너 뜻 적어 find 아는 사람 뭐예요? 찾다 오케이 적어 자, 적으세요. find, 적어. 저도요? find. 자, 사서들은, 안녕. 자, 사서들은 돕는다. 니가 찾는 것을. 뭐를 찾는 것을? 책. 그 어떤 책? 그, 말하는 책. 자, write. 적으세요.